가방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완전 충격받았어요. 은유라, 너 우리 집 와서 살아라. 나 불쌍해서 안 되겠다, 야. 은유라, 그게 그래도 엄마도 아빠도 마찬가지고 운유리보다 소중한 건 없어. 가방이고 낚싯대고 다 버릴 수 있는데 운유리가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는 제일 소중해. 그럼 아빠 바닷물에서 엄마랑 내가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해줄 거야? 물론 안 빠지는 게 좋기는 하지만 네, 누구 먼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나중에 아빠가 죽어도 운유리하고 엄마는 다 구해놓고 그리고 아빠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그 정도로 운유리를 사랑해. 아빠는 저는 감동적으로 몰고 가지 말고 사람한테 택해라고 물어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 원래 스타일대로. 네. 그런 데 가지 마! 위험한데! 왜 가 그런 데를! 빠지는데, 푹 빠지는데! 가지 마! 그런 데, 알았지? 위험한 데 가면 안 돼, 엄마랑. 네. 근데 아까 이게 감동적이었어요. 아니, 근데 은유리 표정이 재밌었던 게, 그런데 가지 마!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저 어머니. 아, 우리 아빠 돌아왔구나. 어머니, 남의 가정사의 케이블. 차례 말씀드리는데. 어머니 조금 자제해 주시고. 저기.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아빠의 몸. 아! 무슨 몸이 있다고? 무슨 몸이 있다고? 몸도 없어. 아시아가 몸이 없어요? 마음 있잖아, 몸. 저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저게 무슨 몸이라. 얘기해보세요. 지난번 여행 때 아, 아빠가 나보다 아빠 몸이 더 소중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 여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빠랑 저랑 엄마랑 같이 필리핀 섬에 놀러 갔었는데요. 아, 필리핀? 카트를 타고 갔는데 어. 갑자기 공룡같이 생긴 도마뱀이 불쑥 튀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저는 멀리서 봤으니까 귀여워가지고 뛰어갔는데요. 가까이 가니까 너무 좀 무서워가지고요 아빠를 불렀는데요. 아빠는 카트에서 내리지도 않고 현빈아 가지마 위험해 돌아와 빨리 이러시면서요. 그냥 카트에 타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안 오셔가지고 진짜 섭섭했어요. 아, 저 얘기 듣고 보니까 거의 그때 상황이 영화의 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빈아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 도마뱀이 진짜 길이가 한 2m 정도 한 악어급이었는데 그 제가 예전에 그 퀴즈 탐험 신비의 세계라고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한번 특집 때 스튜디오에 뱀이 나왔어요. 한 5m 되는 비단뱀이 나왔는데 오프닝 때 제가 그걸 이렇게 목에 두르고 오프닝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얘가 제 목하고 다리를 감아서 이렇게 힘을 주는 바람에 제 몸이 한번 반으로 접힌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 특히 파충류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멈칫한 건데 한빈아 그거 저 말고 그 숙소에서 아빠가 정말 온몸을 던져가지고 네가 무서워하는 거미를 물리친 얘기 그런 기억은 안 나니? 거미를 물리쳐? 휴지로 꼭 누른다는 건데. 아 거미를 물리쳤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네, 필리핀에요. 언제 저 필리핀 여행 갔을 때요. 방 먹는 식당에 도마뱀이 들어온 거예요. 미리 아니면 간이를 하지 마라. 그래서요 제가 잡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구석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눌렀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잘했어요. 한 이만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엄마하고 똑같네. 야, 엄마 쪽에서는 없어. 정도? 알았어. 아, 그래요? 아니, 아빠가 거미를 잡아준 건 아니고요. 네. 온몸도 던지지 않았고요. 숙소에 있는 물건들을 막 집어 던지면서 입으로 후 불었더니 안 도망가가지고 충전등을 비춰가지고 쫓아낸 것 뿐이. 아니, 그때 아빠가 거의 물건을 던질 때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거의 날렸단 말이야. 근데 그 카트에 타고 있으면서 큰 도마뱀이 있는 쪽으로 우리 한빈이가 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그냥 카트에서 그냥 보려고 했죠. 관찰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신기하다고 내려서 뛰어가더라고요. 그럼 잡아야죠. 잡아야죠. 뛰어가서. 아니, 너무 빨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제가 너무 빨라 쫓아가야지. 아니 따라라도 갔어야죠. 아니 그래서 막 내리려고 하는데 걔가 저 도마뱀인데 가서 이렇게 막 보려고 하니까 또 도마뱀이 이렇게 선하게 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애를 해치려는 그게 전혀 없었어요. 이게 쳐다봤는데. 네, 서로 관찰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네, 신기해서 막. 알겠습니다. 은세야, 얘기 쭉 들어보니까 어때요? 더 재미있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어.
느끼셔야 되죠. 이게 한다고 한 거야, 이게. 아니,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자막 처리나.